제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이거 현실에서도 네. 나이 먹으면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후배를 양성하게 되고 네. 그러는 건데 뭐 또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아, 지금은 그래도 왼자 좀 떨기 백두산의 주요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맞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고 네. 벽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아빠도. 콤보 보시면 알겠지만 벽에서 정말 약하지 않는 캐릭이 백두산인데 아까 전 맵스타이크를 정말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어떤 화랑의 네. 보들컷 말 그대로 병을 따는 그런 제주에서 나오는 기술인데 네. 아무래도 좀 화랑이 좀 다양하다. 그리고 이렇게 아 절묘해요 지금 같은 이제 네. 분위기다 보니까 공격의 분위기 주도권을 잡는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 주요된 상황에서 원래 아빠도 선수는 원투 플라밍고에서 이제 캔슬 들어서 백러시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게 되는데 보드컷을 바탕으로 왼플라즈마라든가 투스카이라든가 이런 게수 있다 보니까 아, 지금처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자 스카이 위에 플라즈마를 뛰면서 벽에서 밀어붙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 콤보 보세요. 야 이게 예. 지난 예선 그 단풍난 선수를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화랑이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 단번 선수가 아쉽게 지금 트라이던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고 아쉽게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 백두산은 이제 강견진 단풍낭 이후로 못 보는 게 아니냐. 근데 아, 이 선수가 화랑은 근데 등장했습니다. 이 선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화랑 유저들의 이제 목마름을 이 선수가 이제 해결해 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본선까지만 올라온다면 이 정도 경기력이면 네. 단풍랑 선수가 만들었던 어떤 그런 분위기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게 애니 스페셜 선수예요. 아 지금은 둘 다 검은 복장을 했기 때문에 수검다기가 됐거든요. 그러네요. 거의 안 보이네요. 이런 것도 좀 노린다면 서로 노리는 거죠. 다리가 안 보여요. 자, 네. 자 이제 후반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1피 자리가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반격기를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이제 반격기가 안 되면 이제 타격기로 바뀌는 그런 판정. 레이블이 저 정말 많이 쓰죠. 특히 야, 이거는 선수. 보통 이제 대회 때도요. 예. 이렇게 좀 이제 아자 챔버도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안 보이지 않나요? 아 그렇죠. 안 보이는 선수들이 네. 이걸 많이 노리기 때문에 이걸 뭐 규정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룰,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호색을 쓰는 선수들의 네. 스킬인데.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잡기도 좀 많이 위험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계속 잡습니다, 보통. 아, 지금도. 그냥 무조건 잡습니까? 네. 예. 아, 지금은, 예, 콥스 괜찮았고요. 아, 근데 콤보가 케이언 선수가 좀 깔끔하지가 않네요. 근데 또 레이븐의 단점이 콤보 읽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호마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항상 대회 때 나오면 결정적인 타이밍에 콤보를 놓쳐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요. 콥스 콤보가 한번 들어가서 그렇게 히레찌로 네. 상대 적군을 미연에 반겨는 플레이를 해주는 케이언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자, 걸렸어요. 맞고요. 지금 역가드 들어가죠? 역가드! 아~ 뛰어버리는 스페셜! 이게 바로 화랑의 장기거든요! 지금! 자, 다시 한 번, 두 번! 레이진 대 히레찌예요! 와, 지금 방금은요!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뜨진 않았지만, 예, 예. 충분히 위협적인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완전 대회 패턴이었죠, 지금은요! 두 번의 뛰어기! 근데, 낙법을 안 치면, 또 콤보가 맞는! 와, 두 번의 패턴! 예, 비밀 패턴이라고 하죠, 이거 대회용 패턴! 그니까, 지난 시즌에 단풍란 선수도 예. 역가드 초스카에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 정말 흥했죠! 그거 예, 한 방으로! 그거 정말 흥했던 예. 장면인데, 그런 플레이를 또 이제 NSP 선수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더 한 단계 더 개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 두 번 역가드라니요! 네! 지금 낙법을 안 쳤지만, 또 히트가 되는 게, 뭐, 중요한 그런 장면이었죠? 자 이번에 히레찌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네. 항상 모든 라운드를 재미를 보다가 결국에 뒷심이 부족해서 역전당하는데 그렇죠. 자 벌써 2대0이고요 아직까지 케이원 선수 승리가 없는데요. 흘리기 다음에 콤보 좀 볼까요? 자 콥스 콤보 잘 흘리는데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까지 돼야 되는데 잼바 날라서기 막히고 자 레이지인데요. 자 이거 무서워서 자 허쳤고 마무리 잼으로 마무리. 아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애니 스페셜 같은 경우는 트라이던트 나르는 기술을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2단 날라차기 네. 같은 어떤 그런 자세인데요. 그렇죠. 다른 화랑 유저들은 보니 잘 안 쓰는 기술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많이는 쓰지만 저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너무 남발한다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벽에서 빠져나올 때 쓰는 용도는 좋습니다만 지금은 좀 맞아달라는 용도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안 좋아. 패턴 거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른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고 이번에 히레찌가 통했어요. 그렇죠. 역시나 히레찌만 절묘하게 들어간다면 나비 선수처럼 네. 예선전만큼 좀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케인 선수가 워낙에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린다 그러죠. 말리게 하는 능력은 강한데 반대로 그게 안 통하면 역으로 말리기 때문에 아 대회에서 이 선수는 정말 50대 50인 그런 선수입니다. 정말 양날의 겁에 예. 그런 느낌의 K1의 레이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단을 걸 때 시계 방향을 피해 진다는 거거든요. 이지가 이렇게요. 자 플라즈마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밀어붙인 이거 스페셜. 그죠. 역가도 노린 척하면서 이번에 안 노리고 크리세트로 내려찍고 패턴 거는데 극기상 캐치.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극기상 캐치가 너무 약하게 들어갔고 잡기로 만회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다른 걸로 더 때릴 수 있는데 굳이 잡기 그렇죠. 필요가 없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였고 기회를 네. 못 살리면 결국 이렇게 되고 레이지에서 마무리까지 NSP 스페셜이 결국
K1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2연승이에요 지금. 네, 2연승인데다가 가장 중요했던 핵심이었던 아빠도 선수를 끊어내고 분위기가 다시 이렇게 되면 자리 바꾸고 나서 4-1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어느새 중견 엄마 친구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워낙에 팀의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라이트닝 맵을 고른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리가 흘린다면 리어미 콤보가요 일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프로 띄어지게 되면 벽까지 그냥 갑니다. 원투? 자, 원투? 힐부스터 때렸는데 조금 자, 슬라이딩은 막혔습니다. 이거 이제 선수들의 맵을 선택할 때 내가 키워스의 벽까지 가는 거리, 콤보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맵을 선택하는데 리어미 콤보가 여기서 딱 적당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렇죠. 보통 브루스라던가 라스라던가 리 같은 캐릭터라는 선수가 이 맵을 정말 좋아하죠. 자, 계속해서 실버이 지금 자세를 캔슬을 못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콤보. 네. 물론 10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판을 잘 꾸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엄마 친구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다시 떴어요. 한번 띄웠죠. 근데 화랑도 가거든요, 몇까지. 자, 내려찍고 지금은 좀 욕심이었네요. 안 채졌네요. 네, 만약에 맞았다면 몇까지 갔습니다. 자, 지금 히트맨 자세로 도발하고 있죠. 저 자세가 정말 괜찮고 한상현 선수, 엄마 친구 아들 선수가 정말 잘 쓰는 기술이에요. 자, 근데 오늘 플라즈마가 너무 자주 들어가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병선 밀어붙이는 N 스페셜인데 여기까지 또 들어봐요. 네,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늦게 낙포치는 모습 현명했습니다. 야, 이제는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이거 바로 뭐 쳤다가는 밀어붙이네요, 벽에서. 지금 10단 콤보 들어갔다 캔슬해가지고 하는 패턴. 파랑 패턴이죠. 일단 막을 생각만 너무 강하겠다. 캔슬 당하면 네. 당황하는 모습이요. 자, 이게 바로 리어미 콤보네요. 이게 리어미인데요. 벽까지 이게 딱 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잘 때리네요. 이렇게 때리면 에너지 보세요. 반이 하단 한번 흘렸는데 그렇습니다. 반이 달아버려요. 이제 안 가면 되거든요. 야, 이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 선수를 좀 두려워하는군요. 그렇죠. 이 선수가 정말 우스운 얘기로 부산에서 가거든요. 부산에서 좀 힘을 내셨어요. 약간 좀 지역적으로 좀 뭐 심판 효과가 만들어지는지. 그렇죠. 자, 마무리 되겠죠. 콤보 깔끔하거든요. 좋아요. 콤보 실수 없고 급항해서 자, 바로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의 퍼펙트 마무리. 에지 콤보로 마무리 시키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한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한방 띄우기 다음이 아까는 하단 흘렸습니다만 벽까지 가게 된 다음에 하단을 흘리고 나서 히트맨 자세 상대방을 도발하는 플레이가 정말 일품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도 빠르고요. 정말 시즌 1 초만 해도 띄워서 벽까지 가면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이제는 그렇죠. 뭐 모든 선수들이 예선전에서 이런 명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가야 돼요. 이제 벽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네, 벽에 못 가면 명함도 못 꺼내죠 이제는. 네, 그리고 실버니? 실버니. 자, 칼날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머큐리로 때려주고요. 자, 벽에서 내려찍고 계속되는 콤보. 정말로 벽에서 강한 내기 때문에 레이지에서 나오나요? 화랑 한 방. 글쎄요. 근데 여기서 화랑 패턴이 좀 뻔하거든요. 역가드 플라즈마. 이거는 좀 뻔했죠. 야, 이제 난다 이거예요.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던졌던 강수들이 안 통하면서 자, 이번 승부에서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줍니다. 엄마 친구 아들 선수가 4-2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장 엔스타 챌린저는 이제 동생이죠. 각신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옥신이 선수의 동생이에요. 옥신 각신. 네, 형제입니다. 옥신이 동생 각신이. 네, 그렇습니다. 네, 형제 커플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내 선수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 콤보는 정말 잘 때리고요. 콤보 보시면 지금처럼 콤보 잘 때리고 콤보 잘 때리는데 이 선수가 약간 크리즈 모드예요. 정말 위험하게 합니다. 이 선수도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은 안전하게 동생은 위험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최근에 드래곤 오프가 레인 선수가 사용했을 때 이후로 아직까지 좀 활약이 없는데 뭐 갱자 선수가 지나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맹활약한 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만 놓고 봤을 땐 좀 이제 갈증이 심한 부분이거든요. 개보가 많이 끊겼죠. 뭐 레인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1급파치라도 또 패배를 했었고 지금 플래싱이 98이라고 그러죠. 보통 저 기술을 잘 쓰는 선수인데 저게 이제 저 선수가 잘 쓰는 거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저렇게 하단을 긁어주면서 기회를 좀 누려봐야 되겠고. 카운터 났어요. 자, 카운터 나면 콤보가 들어가고 벽까지 갈 수 있는 기회. 벽에서 각신 선수가 밀어붙입니다. 콤보 잘 때리고요. 자, 내려뜯고 밟으면서 마무리.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레인 선수 같은 경우는 횡신을 계속 당기면서 횡각을 정말 많이 당긴 선수고. 내 선수 같은 경우는 안 오는 스타일. 지금은 완전 낚였죠? 콤보 볼까요? 야, 이게 제대로 뛰었고. 제대로죠. 진짜 제대로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강수라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올 거를 예상하고 제대로 맞췄어요. 실버로 두 번에 하단 때려보니까 에너지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됩니다. 정말 리가 강한 캐릭터 성격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자, 긁어주고 들어올리면서 콤보. 여기서 깔끔하게 밀어붙이는 각신이 다시 한번 뒤상 칩니죠. 네, 슬라이딩 빠르고요. 정말 빠르고 하단으로 마무리 2-1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죠. 왜 그럼 구석에서 하단을 버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리가 중단이 뭐 힐부스터라든가
뭐 더블 시그널이라든가 지금 좋았고요. 그런 기술 맞게 되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을 살리는 거고 역시나 실버니 정말 매석해. 실버 시리지만 잘 나열해도 그렇죠. 리는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서 하단을 버리거든요 선수들이. 자 잡기는 잘 풀어주네요. 하단 들고 죽어. 나왔죠 더블 시그널. 자 죽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인피니티. 아 마무리 역시나 앉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슬라이딩이 워낙에 빠르니까 앉자마자 그냥 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라이딩 워낙 빠른 선수는 앉자마자 해야 되고 그거 알고 인피니트로 현명하게 때리는 모습 보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그 전 과정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슬라이딩을 많이 심어놨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많이 심어놨죠. 슬라이딩 앉아! 인피니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정말 감탄을 자냅니다. 아 그리고 지금 4대1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순식간이었는데 4대3까지 따라왔어요. 자 게다가 정말 과거에 뭐 리가 반짝한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저 거의 뭐 이제 그렇죠. 전면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선전에서 리얼 맹활약 한번 보네요. 콤보 잘 때리는데요. 아 좋죠. 네. 깔끔하죠. 자 정말 아름답게 때려주고 지금 저스트 프레임 한번 눌러봤습니다만 맞지 않고 비비러시로 나오는 모습 힐부스터 홈킥으로 이렇게 잘하고요. 네, 함찬현 선수가 한번 때리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 뒤로 도망가는 플레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때리고 난 안 가. 네가 와라. 이게 정말 정말 일품입니다. 그러면서 올 것 같으면 실번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건데 자 그래도 어퍼를 집어넣고 브레이크 커버 이런 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흔들렸고 슬라이딩 익숙하니까 이비딕이 계속 맞는 겁니다. 자 역시나 플랫폼 콤보가 흔들리게 되면 온리 크래티 선수도 그때는 성적이 안 좋았다가 안 좋았을 때는 콤보 실수가 없어지고 나서는 바로 우승까지 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나는 진짜 자신감이 싸움이 좋은 게 컨트롤 싸움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때리면 좋은 거 알고 좋은 거 알면서도 어려워서 못했던 그런 것들 알고리에서 마무리 쳐서 계획! 저 바주카포를 꺼냈었어요. 아 이거는 커미트 실수죠. 저기서 완벽한 커미트 실수인데 만약에 바주카포를 알고 뒤로 잡아서 투쭈바이라든가 그런 걸 때렸더라면 또 물론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아이템도 차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렇습니다. 저게 뭐 등에 메고 있는 게 약간 좀 특이하게 한다고 그래도 저희 커맨시스가 나오면은 날아가거든요.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총 꺼냈다고 역전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세르 선수도 예전에 리리로 아이템을 꺼내다가 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이템 안 끼는 게 낫습니다. 자, 비부스터에서 콤보 너무 잘 때려요. 하단 버리는 거 보세요. 실수가 없고 슬라이딩. 슬라이딩 인피니티를 몇 대 때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슬라이딩이에요. 마무리되는 모습이고 좋네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 존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리가 벽에서 정말 강한 모습 다시 한번 실버니. 야 정말 잘 때렸고 원투 자, 원투 밀고 들어가는 벽에서 다시 한번 압박. 이번에 인피니티인가 슬라이딩을 하단 두 번 벽에서 나옵니다만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자 다시 한번 중단 원투 밀어붙이는 엄마 친구들 다시 한번 끊어준 다이옥신입니다. 아 하이킥 좋았고요. 근데 자, 지금 봐야 돼요. 아이보리에서 뛰어주고 긁어주고 아 구름이다 나오려고 안전하게 나오려고 자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죠. 안전하게 나오려는데 다시 조임을 당했어요. 아이보리에서 밀고 들어가서 컵케이크 밀어붙이는 다이옥신 레이지에서 7번이 강수가 막히네요. 너무 강수였죠. 그러니까 대회니까 한번 질러봤는데 블레이징? 자 블레이징이 나왔어요. 그것도 마지막 5라운드에서 자 5라운드 이거 잡으면 4대4거든요? 야 블레이징이 거기서 나오네요. 아 잡기 일부러 했습니다. 자리 바꾸려고. 자 어쨌든 체력 반까지 빼놓은 상황 못 감아 던지기. 자 못 감아 던지고 또 자리 바뀌고 벽으로 몰아넣었던 기회. 아 이거 기회였는데요. 아 실버니가 안 맞고 오히려 다시 한번 백스윕 그러면 쌍장까지. 자 이거 거의 흘러가는데요 실버로. 자 하단. 이거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요. 역전 마무리. 당하네요. 이거 정말 중요했거든요. 야. 다 이겼었는데 2대0에서도 다 이겼었고 마지막에 블레이징 마지막 라운드에 블레이징 쓰면서까지도 다소 무리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했는데 그거를 역전해가면서 이건 거의 승부가 5대3 가장 중요했거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엄마 친구 선수가 리를 정말 잘했지만 투판다. 다육신 선수에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친구 선수가 다육신 선수한테 무너질 경기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이긴 경기였어요. 정말 그것도 마지막 실버니 두팀만 됐어도 그렇습니다. 이긴 경기였는데요. 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대장이 등장합니다. 아빠도 선수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쉐이크업 타이밍은 거의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죠. 막혔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